의미의 시대. 책임을 떠안고 신뢰를 주자. 의학과 통제의 뒤에 있는 세력은 조직표와 공식적인 근원을 매우 우수한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지시형으로서 조직을 관리한다. 상사가 그들의 근원을 잡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조직표는 쉽게 허물어지고 곧 다음 세 가지 문제를 낳는다. 그저 맡은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끔찍한 일을 하게 될수 있다. 직원들에게 개인의 판단을 보유하고 상사가 시킨 대로 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통제하는 힘을 가진 한 명의 개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단지 지시를 따르는 업무 방식이 늘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승계에 별 관심이 없는 몇 시간 동안의 활주로에 발이 묶인 비행기일 수도, 또 관리자가 지시를 낼 때까지 그저 조용히 기다리는 기업일 수도 있다. 중앙 집중 시기에 의사 결정은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지역에 분산된 고객들의 요구에 조치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때 일반적으로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지시 없이 행동할 수 없다면 직원들은 지시 없이는 당연히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대안은 책임을 떠안는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부분 조직이 책임을 기꺼이 떠안으려 하는 이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 직함이 조직 상의 위치에 상관없이 리더십과 긍정적인 행동을 효과적으로 독려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기에 책임을 떠안는 것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신뢰를 져야 한다. 다른 이들에게 빛날 기회를 준다면 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여정에 뛰어들고 꼭 필요한 다음 기회를 잡을 것이다. 일하는 사람 말고 일을 비판하자. 말은 쉽다. 다만 행동이 어려울 뿐이다. 우리는 갓난아기 때부터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앞에 놓인 프로젝트와 그것을 만드는 일을 구분하려면 끈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공격이라는 지름길은 너무나 일상적이다. 사실 피드백은 선물이다. 개인을 깎아내리지 않고 개인의 결과물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조직이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한다. 피드백 없이는 운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도로를 느끼고 경계석을 확인하고 이중 황색선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수 있다. 가치 있는 피드백은 개인적인 비판과는 다르다. 우리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이직은 괜찮다. 기업가들은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그들은 직원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발견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옮겨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다. 해고가 기업까지 손에 달려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누군가 특히 떠오르는 스타가 자발적으로 떠날 때 기업가들의 힘은 위축된다. 통제력 상실에 더해서 사람이 떠날 때는 모든 훈련과 전문성도 함께 떠난다. 이직에 대한 도덕적인 금지는 산업관리자의 힘을 강화해 전술을 추구할 때 그들에게 더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부여한다. 그렇게 우리는 이력서가 많은 경력으로 가득한 이후 근로자가 해명해야 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고압적인 상사는 직원들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지만 어떤 직원도 동료를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다. 하지만 각 경제 상황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대 조직들이 기존의 사회 계약을 깨고 더는 장기적인 고용을 제공하지 않자 근로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프리랜서와 기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들은 상사의 변덕에서 자유로운 경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정에서 의미가 사람들의 상호 참여를 요구할 때는 근로자와 상사가 가지는 가치를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 이직은 핵심적인 사안이다. 버스가 우리를 후라는 것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금이야말로 버스에서 내려야 할 때이다. 팬데믹 상태는 우리가 모두에게 모든 것이 프로젝트이고 일상 소중하며 내일은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미 기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면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도 된다. 왔을 때보다도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떠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함께 일했다는 증거다. 직원들이 링크드 프로필과 이력서를 계속 업데이트하게 격려함으로써 다른 선택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팀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자.
서로를 향한 존중. 존중은 예외가 아니다. 존중은 최고 성과자만 위한 것이 아니다. 힘든 4분기를 맞이하거나 선적의 비상이 발생해도 존중을 멈춰서는 안 된다. 악당을 위해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괴로움이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팀으로 비롯해서 이해관계자, 고객, 까다로운 고객까지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결의하는 이들은 처음부터 우리의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기대해야 한다. 반대로 우리는 그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 팀원을 함께 일하기로 선택한 이들로부터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고객이나 투자자 혹은 경영자가 이 원칙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의미의 노래로부터 자신을 배제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조직은 상호 존중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그 함께 일하지 않는다. 의미는 선택이다. 그리고 존중을 기반한다. 존중을 기반한다. 선택과 의무. 2022년 1년의 계획 끝에 저스틴 포스널은 특별한 도전을 감행했다. 그는 영도 여권 물속으로 뛰어들어 캐나다, 그린란드 사이와 네오스 해협을 따라서 10km 이상을 헤엄쳤다. 그가 가져간 음식은 상했고 접이식 카약을 탄 그는 유일한 라이프 가드는 자칫 그들은 빙하에 부딪혀서 전복될 뻔했다. 최전 수영복은 이내 얼어붙었고 바다를 떠다니는 얼음 조각은 그의 진로를 방해했다. 그래도 포르날은 헤엄을 포기하지 않았다. 일이 아니라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여정에 뛰어들고 벌어질 일에 대한 책임 또한 떠안는다. 관심을 기울일 동기는 복종과 준수,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에 직면할 때 사라진다. 그럴 때 사람들은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최선의 일만 한다. 복종이 아닌 기준. 기준 없이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일관적이고 특정할 수 있고 객관적인 품질 기준이 필요하다. 이 요건에 갖춰졌을 때 비로소 결과물의 기대를 설정하고 충족시킬 수 있다. 기준과 걱정은 다르다. 걱정은 개인적이고 지위를 기반으로 하며 일관적이지 않다. 걱정은 그 자체로 목적이자 직원들에게 중요성과 관계없이 지시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만드는 상사의 수단이다. 우리는 상사의 감시가 없는 곳에서 일할 때 기준에 주목한다. 상사의 감시하에 우리의 행동이 변한다면 이유는 단순하다. 복종을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복종은 관리자의 의지와 힘에 관한 것이고 기준은 조직의 가치에 관한 것이다. 열정을 따르는 것은 사치다. 가치를 따르는 것은 의무다. 결정은 변덕스러운 자석이다. 열정은 우리를 현재의 관심사로 끌어당긴다. 가치는 일관적인 나침반이다. 가치는 우리를 미래의 목적으로 향하게 만든다. 열정은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준다. 가치는 지속적인 의미를 선사한다. 애덤 그랜트. 읽기. 당신이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업무와 관련해 시스템, 데이터의 영향력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 단지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순진한 무지는 선정적인 직원을 위한 명예의 배제다. 내가 돈을 받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의식적인 무지에는 이익이 있다. 어쨌든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행동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의미 있는 조직에는 사람은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적인 지혜, 관심, 의지를 통해서 각자 맡은 일을 처리한다. 이런 업무 환경에는 선정적인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가는 동안에 규칙이 바뀌고 변화가 누적이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와 관련된 요소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읽는다는 말은 단지 독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공유하고 분석해야 한다. 워드프레스의 본거지로 갈 수 있는 오토매틱의 설립자인 맷 멀린 웨그는 스스로 읽고 쓰는 문화를 구축했다고 말한다. 대신에 직원들은 기존 업무를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고 논의에 참여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면 대가로 자율과 존중 의미를 얻는다. 결과물을 보여주기. 읽기 다음 단계는 자신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읽고 배울 수 있게 말이다. IT기업 HP는 20년 만에 두 사람이 일하는 창고에서 전 세계의 기술 리더로 가히 전설적으로 바뀌었다. 그 기간에 그들의 표준 지침은 퇴근 시 각자의 업무와 노트를 책상 위에 펼쳐 놓는 것이다. 결론보다 중요한 것은 결론까지 도달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결과물을 보여줄 수 없다면 수직적인 체계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지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신의 의도와 방법, 기준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자신을 비판에 열어두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개선을 위한 노력이다. 결과물이 개선할 때 우리의 평판이 높아지고 선택권과 지위도 강화된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자가 안전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거나 다리 위에서 운전하지 않는다.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공학 분야의 문화가 엔지니어들이 그들의 일과 일하는 방식을 공유하게끔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금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면 왜 개선할 기회를 외면하고 있는가? 개선하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개선하려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다. 개선에는 분명한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읽기, 개선 사항을 전달하기, 결과물을 보여주기. 설계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거나 수직 세계에서 지위를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 기존 작품을 객관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개선을 개선할 수 있다. 그렇게 점진적인 개선의 흐름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이어진다. 쓰레기를 발견하면 줍자. 그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중요한 기술에 주목하자. 우리는 마치 보울링팀을 운영하는 것처럼 혹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인 것만큼 마냥 끊임없이 채용하고 교육한다. 무엇이 성공적인 조직을 실패로 몰아갈까? 왜 주가가 내려가고 혁신이 더뎌지고 고객이 떠날까? 우리는 특정 기술이 주요 원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프로그래밍 못하는 프로그래머를 채용하고 판매하지 못하는 영업자나 설계하지 못하는 건축가를 고용하는 것은 낭비다. 이러한 기술은 이제 채용과 정의의 핵심이 되었다. 그렇다면 비슷한 수준의 직무 관련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비슷한 기업들이 서로 다른 성과를 내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읽는 교과서와 그들이 치르는 실험실 대부분 직무 관련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런 기술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표기해야 할 체크박스다. 그러나 우리가 직무 관련이라는 용어를 잘못 정의하고 소위 이런 핵심 기술에만 집중한다면 정작 다른 중요한 기술의 가치를 위축시킨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소프트라고 부르고 선택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그 기술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성공하는 조직과 실패하는 조직을 구분하는 실질적인 기준은 측정하기 힘든 태도와 절차, 근로자의 인식이다. 문화는 언제나 전략보다 중요하다. 생산적인 접근 방식이 사라진 측정 가능한 기술은 더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도 기업들은 직무 관련 기술을 측정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렇게 온 1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비즈니스다. 타이밍 속도는 쉽게 측정할 수 있지만 열정과 의지는 어렵다. 기업들은 직무 관련 기술의 성과에 매일 피드백을 제시하지만은 다른 기술의 성과는 일례의 검토를 위해서 미룬다. 충분히 측정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능성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측정하기 쉬운 기술 말고 정말로 중요한 기술을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졌고요. 6점으로 넘어가서 현실을 직시하자. 새로운 업무 방식을 위한 새로운 기술. 이미 선물을 받았음에도 당신은 뭔가를 더 기다리고 있다. 정말 중요한 기술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우리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정면이 보장되어 있다거나 핵심적인 업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뭔가를 훔치고 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우리다. 상사나 기업이 아닌 우리에게 뭔가를 훔치고 있다. 모두를 위한 기준으로 정말 중요한 기술에 주목하고 이를 강화하고 보상함으로써 그러면 현실을 직시하기로 했다면 상황은 오늘 달라진다. 말씀은 흐리고 어떤 대기질이 기술을 교란하네요. 가르칠 수 있을까? 제임스 클리어는 헝가리 체스 교사이자 교육 심리학 폴가르에 관한 글을 썼다. 폴가르는 슬하에 든세 딸에게 체스 드는 법을 최고의 수준으로 가르쳤다. 분명히 체스는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업무 관련 기술은 가르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엔지니어링, 카피, 라이팅, 그리고 디자인 기술을 아는 사람은 없다. 이는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결정, 열정적인 참여, 두려움과 함께 춤추기, 당당하게 말하기, 팀으로 일하기, 진실을 이해하기,
진실을 말하기,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기, 요구받은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관심을 기울이기,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기 이와 관련해서는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기술이 현대에 많이 투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은 타고나는 것이고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능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 기술이라고 부르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당장의 과제로 눈을 돌린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채용 과정에서 소프트 기술에 주목하지 않는다. 직무 관련 기술이 훨씬 객관적이며 측정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테스트 하기 쉬운 기술일수록 채용 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기업은 소프트 기술이 부족하다고 즉각 해고하지는 않는다. 그저 누군가의 신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인신공격을 했다고 추적받는 것은 아닌지, 가망거는 일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프트 기술 역시 체스나 타이핑처럼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우연한 기회로 교류를 통해서 교사와 부모, 상사의 도움으로 혹은 세상을 헤쳐가는 동안에 배운다. 측정하기 힘들다고 해서 배우거나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업무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할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소프트 기술이라고 부르지 말자. 이것은 관계의 기술이다. 리더십의 기술이다. 카리스마와 성실함, 기여의 기술이다. 하지만 수직어가 아무리 적절하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직무 관련 기술로부터 채용 과정의 기술이 되는 기술이자 학위를 평가하는 기술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기술이라고 부르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술이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한 직무 관련 기술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인간적인 기술, 다시 말해서 프로그래밍 불가한 기술이 없다면 아무런 기여를 할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말 중요한 기술로 직무 관련 기술을 대체할 수는 없다. 정말 중요한 기술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이미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존의 업무 관련 기술을 갖춘 팀원을 상상해보자. 생산적이고 노련하고 경험 많은 팀원, 그리고 그 기술을 입증하는 이력서를 떠올려보자. 그것은 훌륭한 기준이다. 이제 여기에 추가해보자. 민감하고 카리스마 넘치고 의욕적이고 집중하는 기술을, 또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그려놓고 열정적인 기술을, 관대하고 공감하고 일관적인 기술을, 그리고 끈기 있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기술, 정말 중요한 기술을 지닌 사람이 합류하면 우리 조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먼저 해야 할 일.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까지. 까지만 하자.